3대가 함께해서 더욱 행복한 곳, 우리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음모 젖소 목장을 소개합니다. 목장이 자리한 충남 천안을 찾았습니다. 아유, 바쁘시네. 안녕하세요. 아니, 젖소 식사 시간인가 봐요. 사람보다 더 정확해요. 그래서 떼지면은 시간 되면 꼭 줘야 돼요. 야, 배꼽 시계가 그냥 정확히 울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아니, 잠깐만. 이렇게 뵈니까 우리 좀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분 부녀지간이세요? 아니요, 저는 며느리고요. 제 스승이자 사업 동반자인 시아버지입니다. 아, 시아버님이세요? 네네네. 저희 아버님이 소를 키우시고 저희 남편이 우유를 생산해주면은 저는 그 우유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있답니다. 현재는 꽤 큰 규모의 목장이지만요. 처음엔 젖소 3마리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노력으로 일궈낸 목장은 어느새 올해로 44년이 됐고요. 이제는 3대가 함께 목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혜정씨가 네. 밥 좀 한번 줘봐요. 네? 제가요? 네. 아유, 제가 그러면은 우리 우유 잘 나오라고 우리 애기들 이렇게 어메 젖소도 무섭고 지금 지도 무서워하는데요. 좋은 우유 많이 나오게 해줘요.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이 많은 젖소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먹이를 언제 주나 이렇게. 아니 근데 진짜 젖소한테서 이 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그 아버님만의 뭐 방법이 있으세요? 질 좋은 우유를 생산을 하려면 영양가 높은 먹거리를 잘 혼합해서 소한테 투여를 합니다. 아니 아버님 얼마나 맛있게 만들었으면 지금 소가 소도 먹는 게 중요해요. 먹은 만큼의 좋은 우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 소도 봐보세요. 진짜 잘 먹어. 너무 좋아요. 목장에 살측이 있는데요. 젖소 먹이는 직접 재배한 재료로만 만들고요. 젖소들과 항상 교감하면서 젖소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혜정 씨, 우리 2개월 된 송아지 우유도 주러 가야 돼요. 아, 애기들. 아, 귀여워. 아, 어린 송아지들이네요. 네, 태어난 지 3개월 된 애기 송아지. 어머나. 안녕. 배고팠나 봐요. 우유를 주려고 바로 오네요. 혜정 씨, 젖병 들어야 돼요. 아,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우유가 잘 나올 수 있도록요.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니, 여기 이렇게 보니까 체험 농장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잠시 세단단 중이어서 꽃피는 순삼월에 오시면은 이렇게 체험을 즐길 수 있답니다. 알고 봤더니 입소문 자자한 체험농장이었는데요. 특히 치즈를 만드는 체험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재밌어 하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죠? 꽃피는 춘삼원에 오시면요.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체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꼭 와요. 치즈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질까 저도 궁금했는데요. 목장의 모든 유제품은 이곳에서 미생적으로 만듭니다. 신선한 그 자체네요. 네, 착유된 모습은 못 봤지만 이거는 오늘 새벽 4시 반에 짠 당일 착유한 우유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갓 짜낸 이 신선한 원유로 뭘부터 만들어보는 거예요? 이 우유로 오늘 치즈랑 요거트를 만들 겁니다. 치즈는 먼저 2시간 정도 살균한 후에 유산균을 넣어서 1시간 동안 배양을 마치고 마지막에 효소를 넣어서 응고시키는데요. 그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죠. 와, 이렇게 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이 커드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 그냥 먹어도 되는 치즈인 거예요? 아니요, 아직 먹으면 안 됩니다. 얘를 또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돼요. 뜨거운 물에 넣어서 쭉쭉 늘려나는 성형을 할 겁니다. 치즈는 부지런한 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직접 만들어 보니까요. 그 뜻이 바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손도 쉴 틈이 없습니다. 또 정성에 따라서 식감이나 맛의 풍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야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먹는 스트링 치즈가 짜잔! 완성됐습니다. 이야, 이렇게 실제로 이게 쭉쭉 늘어나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이거는 바로 만들자마자 먹어줘야 되거든요. 빨리 이제 나가서 먹어볼까요? 이제 요거트도 만들어야 돼요. 빨리 바빠요. 빨리 갑시다. 요구르트 역시 당일 착유한 우유만 사용하는데요. 건강한 맛과 영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첨가물만 넣습니다. 오로지 여기에는 신선한 우유하고 유산균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이 셋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좋은 음식만 먹이고 싶기 때문에 건강한 요거트, 건강한 치즈를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철학입니다. 본연의 맛 그대로 신선함을 담아낸 요구르트. 맛의 종류도 다양해서 취향에 따라서 즐길 수 있는데요. 생과일로 직접 맛을 내 풍미가 정말 좋습니다. 갓 만들어낸 치즈로 피자도 만들어봤는데요. 각종 재료를 얹어서 오븐에 구워내면 아주 훌륭한 피자 한 판이 완성됩니다.
단호박과도 찰떡궁합을 이루는데요. 이거의 작품명이 있어요. 우리 시아버님과 며느님의 합작품입니다. 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야, 그럼 저는 야, 저희 기본 플레인 요거트. 맛이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와, 아니 요거트가 진짜 건강한 그 자체. 우유의 고소함이 진짜 제대로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달지 않으니까 정말 부담 없이 계속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만든 단호박 치즈도 먹어볼까요? 단호박을 애기들이 싫어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고소한 치즈를 올려주면은 편식을 안 할 것 같아요. 맛있는 피자 먹어볼게요. 자, 치즈가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치즈가, 야, 이 진짜 풍미랑 고소한 그 향이 엄청 좋아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요. 항상 가족의 곁에 있었기에 힘든 시간도 잘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치즈하고 요거트를 배울 때 제가 이제 셋째를 임신하면서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아버님과 남편이 많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버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제 며느님 보면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애들 학교 보내랴 또 뭐 이거 제품 만들랴 참 고생이 많아갖고 나름대로 이제 뒤에서 뒷배를 봐주려 하는데 참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이 며느리가. 이 며느리한테 할 얘기는 없어요 제가. 네? 너무 참 뭐 이쁘다는 얘기뿐이. 자연이 살아 숨쉬고 건강한 먹거리가 있는 재미있는 목장으로 놀러오세요. 지금까지 대전이었습니다.